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은요, 2016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좀 사진은 일부인데, 이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자신이 1년째 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9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이자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를 하룻밤 사이에 잃은 피해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내가 정말로 악의를 가진 범인이라면 어떻게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겠냐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자신이 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피해자이면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에는 범행의 참혹함, 억울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노원구 공릉동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15년에 9박 10일 휴가를 나온 군인 장상병, 20세의 장상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장상병을 장씨라고 부를게요. 장씨는 2015년 9월 23일 저녁 8시에 친구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축제에 놀러 가요. 주점과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음주를 합니다. 혼자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요. 거의 만취 상태죠. 장 씨는 새벽 4시 50분경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헤어집니다. 근데 장 씨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특별한 목적지도 없는 것처럼 노원구 공릉동의 주택가를 배회하기 시작해요. 사실 여기는 장 씨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가를 배회를 하다가 오전 5시경에 갑자기 한 주택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자다가 깨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도주합니다. 근데 손으로 창문을 깼어요. 손에 피가 났겠죠. 이번에는 이집저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반창고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술 취한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열어줬죠. 그러다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70대 할머니가 있었어요. 장 씨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장 씨가 괴한 아닙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손자의 친구인 줄 알고 문을 살짝 열어줘요. 살짝 열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틈으로 장 씨가 피 묻은 손을 이렇게 들이민 거예요. 밴드를 달라고. 이때 할머니는 장 씨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걸어 잠그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 씨는 문 밖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장 씨는 또 다른 주택으로 침입을 합니다. 이때 이 집이 문이 안 잠겨 있었거든요. 거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실에서 집주인이랑 딱 마주쳐요. 집주인도 엄청 놀랐겠죠? 근데 되게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꾸짖어가지고 내쫓았대요. 소리 질러서. 이게 장 씨가 단순히 만취해서 했던 행동이라고만 봐야 될까요? 그는 방금 전그 집에서 쫓겨난 뒤에 오전 8시 28분경이 됐을 때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어디였냐면 주택 2층에 위치한 집이었고요. 단독 세대였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을 안 잠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장 씨가 침입을 하자마자 바로 주방으로 향해서 칼을 챙겨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33세의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여성이 복부에 심하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 집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너방에 이 여성의 남자친구 양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두 사람이 두달 뒤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이때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깬 거죠. 그래서 거실로 나왔는데 이미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남자가 여자친구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씨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 씨가 양 씨에게 달려들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몸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장 씨가 흉기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위협적으로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양 씨가 그 칼을 빼앗습니다. 근데 장 씨는 또그 칼을 뺏으려고 막 올라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 씨가 칼에 찔립니다. 정확히 폐를 찔렸어요. 장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 씨, 그러니까 장상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사이에 자다가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 씨는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합니다. 일단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119가 도착했을 때양 씨의 약혼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9년째 교제 중이었고요. 두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경찰은 장상병, 장 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약혼남을 의심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주 만에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때 제작진이 제기했던 의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은 범행 시각에 관한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CCTV에 장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요. 근데 그때가 오전 5시 25분이었습니다. CCTV 시간이 5시 25분이었어요. 근데 이 CCTV에 설정된 시각이 실제 시각이랑 2분 55초 정도 오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장 씨가 그양씨 집에 들어간 시각은 5시 28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작진이 이웃 주민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영상에 첨부를 하는데 이 이웃 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외에 살던 아들이랑 메신저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여자 비명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 시각이 5시 27분이었다. 이런 내용을 내보내요. 자, 이걸 가지고 제작진이 장 씨가 들어간 시각은 5시 28분인데 비명소리가 27분에 났으니 이미 장 씨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 그 말대로라면 장 씨는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누가 범인이 되는 걸까요? 양 씨가 약혼녀를 해친 범인이고 군인은 비명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송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이웃 주민이 5시 27분에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웃 주민이 딱 그때다라고 특정을 한게 아니었어요. 27분에서 30분 사이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여자 비명을 들은 시간을 5시 30분경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의혹이 더 있었어요. 방송사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뭐냐면 약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자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부검 결과 여성이 공격을 당한 횟수가 20차례 이상인데 장 씨의 손에, 그러니까 장상병의 손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 보통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술에 취해서 들렸던 이전 집네 곳과는 다르게 유독 한 곳에서만 잔혹한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 씨가. 그러니까 장 씨가 술에 취해서 이곳저곳 집을 갔잖아요. 근데 그 이전 집네 곳과는 다르게 유독 이 집에서만 잔혹한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양 씨가 연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정당방위에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들어서 양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는 양 씨를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방송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양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이제 반박글을 올립니다. 나는 인터뷰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장 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조금이라도 들고 오면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를 선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각방을 쓴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방송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직업이 글 쓰는 작가다. 내가 자고 있던 방은 작업실이다. 집필할 때는 방해를 안 하려고 약혼녀는 안방에서 잠을 잔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지적했던 태도.
슬퍼하는 것보다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데 목소리를 더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더 지났는데 내가 말하는 족족 울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제작진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했었던 그날은 내가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해제되고 그 피를 청소하고 있었던 날이었다. 슬퍼하든 말든 그건 내 영역이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 손에 상처가 없었다. 장상병 손에 상처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과수 부검 결과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 상처와 횟수를 방송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이후에 장 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국과수 감정, 뭐 결과 이런 것도 안 나왔는데 그런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자, 장 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뭐라고 나오냐면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약 3.6cm의 절창이 있다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나 있는 상처였는데 이게 보통 칼이 미끄러질 때 많이 나는 상처라고 합니다. 양 씨는 국과수 부검과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재구성이 일리있게 되고 나면 나머지 남은 몫은 하나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양 씨가 방송사 PD한테 장상병의 부대를 한번 취재해보라고 했대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상병 쪽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이 내용들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양 씨에 대한 의혹도 계속 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된다면서 양 씨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피의 사실 공표죄는 뭐냐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양 씨가 자신을 의심하는 여론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자, 경찰은 장 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자, 몇 가지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손톱에서 장 씨의 DNA가 발견됐고 두 번째로 피해자와 장 씨의 손에서 발견된 같은 섬유, 그 이불, 미세 증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약혼녀 손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범행 이전에 장 씨가 보였던 수상한 행적. 이 집 저 집 막 들어갔었잖아요. 다섯 번째는 양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모두 진실 반응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목격자 진술과 112 신고 내역을 통해서 장 씨의 침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장 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선은 이 장 씨와 사건 당사자들의 1년치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술에 취한 괴한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벌였던 묻지마 사건이었던 거죠. 점점 양 씨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장 씨가 양 씨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럴 경우에는 장 씨의 범죄는 자동으로 일단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데 아무리 범인이라고 해도 장 씨를 살해한 일에 대해서는 양 씨가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쟁점이 양 씨가 그날 했던 행동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달리게 된 거예요. 정말 힘겨운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형법은요, 살인죄에 대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두 달 정도 이어지거든요. 경찰은 양 씨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요. 이와 동시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 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무려 2년이나 되는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양 씨는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검사를 바꿔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 제가 컨텐츠 오프닝에서 언급했었던 1년째 피의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 커뮤니티의 글도 이 시기에 작성이 됐던 거예요. 검찰의 판단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씨는 2년 동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상태로 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에 서울 북부지검은 양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내 양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죠.
25년 만에 나온 살인죄 정당방위 인정 판단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요, 사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 쪽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만장일치로 양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이후에 양 씨가 그 방송사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제작진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제작진의 주장이 이거예요.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의혹이 있다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양 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임을 특정해서 방송한 게 아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을. 양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방송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19년 3월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방송의 불법성이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해요. 솔직히 이 방송 때문에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 여러분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한테는 2년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사과도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약혼녀를 잃고 범인으로 오해받으며 살았던 시간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들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